말씀 늦었던 분들. 안녕하세요. 전 북한 남자 탱고입니다. 탱고. 제가 요즘 하는 일이 강사 활동하거든요. 통통 콘서트라고 거기서 강사를 하는데 대상은 중 고등학생이에요. 가면 그 귀여운 친구들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연예기사를 그러는 연예집 너무 귀엽고 그 친구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.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연애해요? 어떻게 해요? 뭐 해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.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. 북한에서는 성인되기 전에 학생들이 연애를 하면 어른들이 좀 싫어해요. 인상 이렇게 찌푸려요. 이렇게 좀 북한말로 좀 까졌다? 발랑 까졌다 이러거든요. 그래서 연애하더라도 몰래 하거나 네, 비밀로 하거나 숨어서요. 저도 초등학교 때 연애했습니다. 아주 풋풋한 기억이고요.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나게 됐냐면 아버지 친구가 있었습니다. 아버지 친구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저희 학교 다녔어요. 그리고 저랑 동갑이었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친구를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죠. 아버지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 아빠를 만나서 그 친구 아빠가 전 얘기하더라고요. 딸이 있는데 몸이 좀 약하니까 네가 좀 돌봐주고 뭐 괴롭힌 친구 있으면 네가 좀 중재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랑 단장 앞에 아버지 옆에 앉아서 딱 기다리셨죠. 그래서 딱 기다리는데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. 딸 나오라고. 그래서 어린 나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 근데 이거 딱 뭔가 뭐 어떤 BGM이 필요하냐면 눈이 울리네요 그대가 늘어져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어린 나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바다를 봤죠. 바다를 보다가 딱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날부터 저랑은 친구가 됐어요. 그 친구 반짝 친구. 그 친구가 좀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와서 비 맞아 안 되거든요. 그럼 비가 내리면 저가 이렇게 저우산을 주고 그리고 뭐 좀 추우면 외투도 벗어주고 그리고 좀 괴롭힌 친구 있으면 저 가서 싸워주고 때려주고 그랬죠.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좀 징그러운 걸 싫어해가지고 그 북한에 보면 꼬마 가지는 있거든요. 그 뭐냐면 이게 지꼬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학계에 제출하는 거예요. 북한에 지가 많으니까 그 친구 그런 걸 못 잡으니까 제가 대신 지를 많이 잡아가지고 학계 제출하고 그랬죠. 그런 풋풋한 기억이 있어요. 그 친구가 뭐 외모도 귀엽지만 이게 마음이 되게 고왔어요. 고왔고 요즘 그 초등학교랑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귀여운 꼬마 친구들께 손 꼭 잡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. 진짜 소중한 저한테 기억이죠.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. 동의하십니까? 다음에 또 만나요!